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연장됨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6일 강화 조치에 새롭게 추가된 관내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형 음식점 310여 곳과 밤 9시 이후 음식 섭취가 금지된 일반 휴게음식점 1000여 곳의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경찰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개인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테이크아웃 판매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 추세이나 수도권에서는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감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식품 접객업소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가 더욱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